네, 대부분의 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한 대학교 온라인 화상 수업에 외부인이 접속을 해서 각종 욕설과 음란 사진을 투척하고 떠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베에서 쓰는 혐오 단어들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일을 직접 겪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면 외부인이 이게 그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당 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강의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만의 강의 링크를 알고 있어요. 아직 수사 단계라서 정확한 유출 경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학생에 의한 강의 링크 유출이나 혹은 수업 공지 플랫폼의 해킹 이 두 가지를 유출 가능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교수님. 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도적으로 아예 지금 그 교수님 수업을 딱 노리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제가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수업 중에 이 사람 어떤 일까지 벌인 거예요, 도대체? 해당 사건이 일어난 3월 22일 월요일 수업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수업인데 예. 9시 44분에 갑작스럽게 이 외부 친자 A씨가 입장하였고 댓글창에 각종 비속어나 일베성 혐오 표현들을 도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화상방에서 그를 여러 번 퇴장시켰지만 이미 유출되어 있는 강의 링크로 계속 5번 이상 재입장하면서 혐오 발언과 일베 은어들을 쏟아내고 마지막에는 음란성 고어 사진을 모든 학생과 교수자가 보도록 강제로 게시 공유하고 방에서 스스로 떠났고 이 모든 공격을 37명의 학생들과 교수자인 저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음란성 사진까지 지금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일베 용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용어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딱 또 이게 더 방송 부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학생들도 지금 그 교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도 지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생들이 이런 공격을 받은 후에 그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교수님이 2019년에 썼던 논문이랑 연결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버 보겸이 남성 팬들이 2년 전에 제가 썼던 논문의 각주 부분에 보겸이 이름이 나와있다라는 제보를 했고 그걸 통해서 2020년 1월 말 보겸이 저해된 저격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출발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여기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유튜버 보겸이라고 지금 그 말씀하신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유튜버 보겸이 2019년 제 논문이 각주 18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철학연구회 임원들과 제가 협의를 한 이후에 이 논란이 된 각주에 대한 해당 용어의 시작과 사용, 전파의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교수님. 그 논문 내용이 어떻게 되었던 건데요? 그 이전에는 보이려나는 용어가 보겸에 의해 만들어졌고 여성 혐오성 용어이고 그렇게 사용 전파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이려는 용어가 유튜버 보겸이 보겸 하이루를 합성어에 처음에는 인사말처럼 사용되었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한 젊은 20,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성 표현으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창시자 보겸이 사용한 초기 의미와는 별개로 보유류가 남성 구독자들에 의해서 이미 교실이나 롤플레이 게임,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 비하와 모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근거를 2018년에 발행된 경향신문, 연하신문 등이 여성 혐오 현상 사회 기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이 보고서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에서 보이는 19차례 이상의 여성 혐오 용례로 명백히 거론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교수님. 말씀 좀 약간 빨라셔서 제가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아무튼 뭘로 시작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여성 혐오 표현 아니냐. 그다음에 이런 어떤 여성 혐오성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 배경에 유튜버 보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보겸이 강력 반발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튜버 보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수님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한 걸 말씀드리자면
그가 보기에는 단순히 복염 하이루로 창안되었다라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 이 복염이 있으니 보이려는 용어가 여성 혐오적 표현으로 절대로 사용된 적이 없다. 그리고 제 논문은 뭐 거짓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명예 그런 고소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여성 혐오적 용례로서 보이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각종 사회지명 기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명백한 성차별적 사회 현상이라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소 협박을 하는 이유는 그가 타겟을 하고 있는 어떤 일부 남성 집단 의 어떤 요구가 바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어떠한 여성 차별이나 여성 혐오 현상은 없다고 믿는 그런 일부 남성 집단의 요구에 크게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더 큰 수익과 이익을 얻고자 하면서 두 달 동안 계속 저를 저격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유튜버 보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그 온라인 화상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을 해서 일배용으로 쏟아내고 음란성 사진까지 투척을 했다는 사람이 보겸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아, 네, 전혀 그거는 그거는 근데 예. 그건 일단 안가 지금 뭐냐면 네. 아니라고 이제 그 일단 좀 물론 그러니까 저기 누군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도 했더니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겸이 제 논문 각주를 문제 삼은 1월 말 이후로 네. 그 안티페미스 유튜버들이 직접적으로 저를 찾아내고자 처음에는 1월과 2월에는 제 논문이 게재된 연구 학회 소속 대학 쪽으로 찾아가서 뭐 공격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제가 세종대에 드디어 재직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자마자 저희 사진 수업 계획서에 적힌 연구실 연락처나 이메일 이런 개인 정보들을 일부 남성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버들과 난투 사이트에 이렇게 모자이크 없이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여성 혐오주의자 유튜버들이 세종대를 윤지선 잡으러 간다, 윤지선 찾으러 간다라는 자극적 제목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키고 남성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받으면서 경쟁적으로 이제 대학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성적 모욕 발언과 욕설, 교수직 해임을 요구하면서 진을 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른 유튜버들이 네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는 제 신변 위협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학교나 연구실로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학교 앞에서 집회 신고까지 하고 이런 행위를 네.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집회 신고까지 하니까 지금 뭐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당장 막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위까지 벌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여성 혐오자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 논문의 핵심이 이미 어린 세대들이 교실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 비하의 표현이 일종의 집단 놀이 문화이자 남성성 인증의 수단으로 퍼지게 됐다. 이것을 사회현상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하는 여성 혐오 현상에 대해서 제 논문이 일종의 지울 수 없는 기록이자 증거가 된다는 것에 정말 집단적으로 붕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유튜버 보겸이 저를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몇 달간 계속 지속을 하면서 네. 온 오프라인 집단 사이버 공격을 조금 더 그 수위를 더 촉발시키고 있는데 예. 저는 만약 보겸이 저를 고소한다면 당당히 맞대응을 할 예정이며 과연 보이루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여성 혐오 용례로 쓰여진 그런 용례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그런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발 보겸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일부 여성 혐오자 남성 집단에게 읍소를 하면서 저에 대한 온오프 공격을 촉발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론의장이나 법적 판단의장에서 보리로 인한 여성 혐오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누가 입었는지를 판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서 신종 그 언어 신장 표현을 놓고 뭐 그러니까 해석과 논쟁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학생들의 수업에서까지 이렇게 여파를 미쳐야 되는 거냐? 이건 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대 윤지선 교수였습니다.